정말 즐거운 생일 파티였지? 야, 생금 주장님도 기뻐하셔서 정말 다행이야. 어? 로빔의 호출이잖아. 비리비리, 새로운 미션이 도착했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네. 여러분 안녕. 세계 탐험 대회 참가 중인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럼 오늘의 미션 대공개. 뿌뿌. 사막의 유령선을 띄어라. 유령선이 사막에 있다니. 배는 보통 바다에 있는 게 아닌가요? 어떤 사연으로 유령선이 사막에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한걸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그럼 어서 미션을 향해 출발해 볼까요? 그럼 안녕. 뿌뿌. 유령선이면 무서워. 그런데 유령선이 바다가 아니고 사막에 있다고? 사막이면 이 근처인 것 같은데? 맞아. 여기서 멀지 않아. 수고했어, 로빔. 우리가 돌아갈 때까지 버니바니어를 부탁해. 비리비리, 버니바니어는 걱정 마세요. 오늘도 실력 발휘 좀 해볼까? 사막 한가운데 이런 유령선이 있다니. 우스스하다. 어떻게 여기에 떨어진 걸까? 네, 그거 참 이상한 일이네. 그런데 생각보다 배가 너무 큰 것 같은데? 이 큰 배를 대체 어떻게 태우지? 생큼아, 한번 해볼래? 생큼이가? 이렇게 큰데? 생큼이 좋아. 할 수 있어. 유야. 좋아. 그럼 난 드래콩이랑 배 엔진을 살펴볼게. 사연, 넌 나만 믿고 따라와. 그래. 그런데 어디로 가려고? 일단 따라오긴 하셔. 오늘이야말로 내 실력을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 갑자기 배가 떠올라도 너무 놀라지 말라고. 잘난 척은. 너야말로 놀라지 마. 좋아. 그럼 각자 해보자. 좋아. 너의 힘을 믿는다. 생크미. 생크미. 너는 못하겠어. 지독해. 주장님 집에서 엄청 먹더라니. 그만하고 가자. 생큼 머리. 저게 뭐지? 네. 이게 갑자기 어디서 떨어진 거야? 대체 뭐가 문제지? 핑핑, 저것 좀 봐. 왜? 아하, 이 배는 석탄을 사용해서 움직이는 배였어. 저기에 불을 붙이면 띄울 수 있지 않을까? 맞아. 불을 붙여서 엔진을 가동시켜볼까? 잇? 자... 자... 어? 어? 갑자기 어디서 바람이... 그것도 아주 센 바람이... 살려줘! 정신 차려,
그냥 종이라고. 난 또 깜짝 놀랐네. 어? 근데 이건 뭐지? 무슨 그림 같은데? 어? 잡아야 돼! 알았어! 예? 놓쳤어. 종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아. 도망가는 것 같잖아. 같이 잡자. 겨우 잡았네. 대체 뭔데 이러는 거야? 어? 왜 그래, 핑핑? 이건 황해 지도야. 그러니까 도켄 네 말은 찢어진 돛을 다 꿰매면 배를 띄울 수 있다는 거지? 당연하지. 배는 바람을 받아서 나아가잖아? 그 바람을 받는 부분이 바로 이 돛이라고. 근데 이렇게 여기저기 찢겨져 있어서야 바람을 받을 수 있겠어? 바람이 통하지 않게 잘 꿰매면 배는 바람을 받아서 나아갈 거야. 멋진데? 좋은 생각 같아. 뭐 그런 당연한 얘기라냐? 아무튼 실하고 바늘 가지고 있다고 했지? 물론이지. 좋아. 그럼 사요 부탁해. 자, 여기 사다리. 대신 내가 사다리를 꽉 잡아줄게. 알았어. 내가 꿰매볼게. 이게 뭐야? 왜 그래, 사요? 바늘이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어. 뭐? 사요, 하기 싫으면 그냥 하기 싫다고 말해. 정말이라니까. 네가 내려와서 붙잡아봐. 내가 해볼 테니까. 알았어. 대체 뭐가 멋대로 움직인다는 거야? 거봐, 내 말이 맞지? 뭐야, 대체 이 배? 맘대로 움직이는 바늘이라니 너무 이상하잖아. 어? 이건 뭐지? 응? 나침반이잖아? 갑자기 어디서 굴러나온 거야? 글쎄... 얘들아! 다들 이리 모여봐봐! 중요한 힌트를 찾은 것 같아! 내려가자! 항해 지도? 엔진실에서 발견했어. 내 예감이 맞다면 여기에서 뭔가 힌트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말이야, 이 배 좀 이상하지 않아? 맞아! 너도 느꼈어? 너희들도? 바늘이 막 자기 혼자 바느질을 했다고! 뭐? 그거 진짜 무섭다! 엔진실에서는 이상한 바람이 불어서 불을 붙이려고 하면 꺼지고, 항해 지도도 혼자 도망다니는 걸 겨우 잡았지 뭐야? 우리는... 생금이 아파... 이건 배 방향을 정하는 키인데... 있잖아, 나도 발견한 게 하나 있어. 나침반이네? 응, 갑자기 내 앞으로 대굴대굴 굴러왔어. 이거 왠지 누군가 우리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나침반? 키? 항해 지도?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 그럼 설마... 조종씨, 항해 지도, 키, 나침반을 사용하는 곳. 정답은 바로 조종실이야! 내 생각이 맞다면 조종실에 뭔가 미션을 풀 수 있는 답이 있을 거야. 자, 연다. 와와와와와, 진정해. 진정해라, 얘들아. 아저씨, 누구세요? 나?
나는 이 배의 선장이란다. 네? 선장님이라고요? 그래, 내 배에 온 것을 환영한다. 너희들, 이 배를 띄우려고 온 거지? 우와, 어떻게 아셨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배는 뜨지 않는단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꼭 이 배를 띄워야 한다고요. 맞아요, 알려주세요. 이 배의 선장님이시잖아요. 글쎄, 나도 띄우고 싶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단다. 내가 배 안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거든. 물건이요? 그래, 게다가 난 다리를 다쳐서 찾으러 갈 수도 없단다. 그럼 그 물건만 찾으면 배를 띄울 수 있는 거죠? 물론이지. 그렇다면 저희가 찾아드릴게요.